이동철입니다. 이 영화는 나와 함께 숨쉬며 살던 다정한 이웃사람들의 솔직한 기록입니다. 각가지 사연을 안고 정답게 훈훈하게 살던 꼬방동네 사람들. 같은 땅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꼬방동네 사람들. 돈이 어디서 나서 밤새 퍼마셔요? 돈 내고 술 마시나 얻어 마시지. 뭐 국물 같은 거 좀 없어? 돼지 아저씨가 반찬 한번 사봤어요? 그런 소리 하게. 입 다물고 밥이나 먹어. 입 다물면 밥 못 먹는다. 이 자식. 아! 어? 당신 자식 아니라고 너무 막대하지 말아요. 당신하고 살면서부터 애가 너무 변했어요. 왜? 나하고 사는 게 후회돼? 당신 날더러 같이 살자고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상사병 걸려서 몽달 귀신 된다느니 내 하면 뼈가 어스러져 잘 먹이고 잘 입힌다느니 준일이도 친자시장으로 잘 키운다느니 하나도 지금 뭐가 있어요? 에이 아침부터 왜 이래? 자,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저 두 달이야. 두 달. 저 두 달만 있으면 우리 끝내게 한번 살아주자고. 에이, 그런 두 달 두 달 한 게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아우리야. 이런 데. 아니 이거 어디로 올라가? 어디다 손 올라? 아니 가게 문건 살려고 그냥 겨우 빌린 돈 어디다 세탁했어? 에이 남자가 돈이 없으면 그 꼴이 말이 아니라고. 돈 좀 주라. 대길 정성 다 드리고 19살 먹은 7이 정말 싸구나 반원이요 후구구 연도랑 연 정말 아이고 아이고 핫했을지요 자 그 오늘도 좋은 일 많이 생기십시오 하십시오 자, 곰을 삽니다, 곰을. 아, 돼지는 좋아.
보물장수 주제에 목사는 뭐 말라 죽은 게 목사여. 아이고 그런 소리 말한 게, 이거 오기 전에는 교회에서 땅덩거리던 목사였디요. 아이고 이제 제발 좀 그 보기 싫은 상복일랑 그만 좀 벗어버려. 아이고 그런 소리 말한 게, 남편 상은 3년을 넘어야 하는 법이요. 아이고 이 동네 열려놨네, 열려놨어. 어, 참, 그 남녀간 반찬 가게는 자네가 사기로 했다면서? 응? 네. 잘 됐구먼. 준일이 엄마가 이 동네 돈 다 쓸겨. 아이고 쓸다 뿐이야. 서울 장안을 모두 살려고 할 텐데. 아, 왜 아니래. 아무튼 간에 준일이 엄마 악착 같은 건 알아줘야 돼요. 응? 왜 그래? 안 돼야 될 거 그래. 아줌마. 응? 이 반스 어디서 나셨어요? 아니, 이 애핀 내가 왜 이래? 돈을 벌더니 눈이 멀었어? 이거 우리 남편 반스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틀림없어요. 저번 날 빨래하다가 섞인 모양이에요. 아니, 이게 지금 누굴 도둑년을 못 만들어서 환장을 했나? 힘들게 해놔. 인자다. 어떻게 알아? 반스 하나 갖고 난리야, 난리가. 아이고, 아니, 천년이? 한번 붙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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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봐라. 이거 봐. 못가라고요. 아니, 이 인연이 그냥 어디? 좀 봐라. 야! 아이고, 누나다. 아버지가 뒤집어 치셔. 이건 놓지 못하네. 아이고, 뭐니. 아, 관들도. 아이고, 그. 야! 야, 어디 있으면 안 된다. 젊은 년이 참지. 아이고 이런 믿음 좀 말려요, 너 이거. 말아요, 뭐만 그러지 말래. 아이고 봐, 너 말려. 아이고 좀 참고 좀. 아이고 이거 좀 뭔다 이거. 아이고 뭐니, 참아요. 하나가 참아야지. 이거 왜 이래요? 너 말려. 좀 참아. 아따, 기운 넣은가 이랬어. 만나지 말라고 싸워. 아이고 내 부모냐, 은댕이야. 한량 비켜지겠네. 아이고 이거 부모 때려지긴 원수 났어. 아, 지금부터 그 그거 때문에 나이 났으면. 이름을 옆에 내 뭐? 이게 기름이 끼니까 다음질도 나고 다음질도 나고. 이거 봐. 야! 어디가? 아! 아이고! 그만들 둬! 야! 어이 진짜! 야! 아! 오늘아 참!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예. 저 어디 가시는 길이신가요? 저 요즘도 술 많이 드세요? 아니, 아니요. 술은 뭐 끊은 지가 벌써 오래된 거려. 아, 예. 저 고물 삼리가 너 때문에 내비 한 달 용돈이 없어. 어? 이게 또 그림 그려. 여기다 초적 발라놔봐. 이걸 어디다 쓰니? 이게 네 아버지 얼굴이야? 이게? 이게? 야! 아, 정말. 나쁜 꿈을 꾼 모양이에요. 이제 그만 자지 그래.
그래? 아버지를 받다 뭐가 부족해서 술 타령해요 정말 이거. 아유 정말 술 때문에 생각도 안 된다고. 모르고 가만히 있어요. 모르고 가만히 있어. 어째래요 한다. 그럼 그럼. 아이고 그 돼지코가 탕시코를 닮았어. 예, 나도 호주 나간 거 보내요. 장사 잘 돼갔구만. 제발 장사 잘 돼. 어, 야, 도망가, 도망가, 가. 어? 요요 역경을 틀렸어. 왜 그래요? 홍금을 내줘야겠어. 제일 말이에요. 당신 나도 따라와. 에? 따라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마시영감님 회갑이 며칠 전에 지났습니다. 좀 늦긴 했지만은 그 동네 분들께서 우리 영감님 회갑잔치를 열어드리면은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사도 좋지만 자식놈 잘 가게 하고 에? 조그만 놈이 대를 앞부터 도둑질이 아 이거 되겠어? 에? 자식을 도둑놈으로 만들 생각이야 이 코딱지만한 동네에서 에? 아니 이제 가게는 둘씩이나 생겨가지고 아 어디 해볼까서 서로 반달아 보자 일어난다 아니 여보 아니 손님들 누구 그냥 가면 아니 여보 여보 아, 전화수 때문에 잔치 아주 파장돼버렸는데 어? 어쩌자고 그래? 어쩌자고 준일아 네가 엄마 속을 그렇게도 모르겠니? 나 때문에 엄마 죽어야겠다 네가 커서 도둑놈이 돼 잡혀가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네 엄마가 죽어버리는 게 나아 아씨 말 좀 해 말 좀 해 이 씨가 어쩌자고 그래? 왜 남의 것을 훔쳐 이놈아
언제 났어요? 2년 전에. 이젠 너무 늦었어요. 알고 있어. 큰일이지.
내가 방. 내가 방. 도둑! 도둑이야! 아니 내가 방. 오늘은 와 일찍 들어왔는겨? 오늘 회사에서 일을 일찍 마쳤어. 아유, 잘됐네 얘. 나 극장 고양이를 하나 시켜주있어. 주석씨 없을 땐 얘 심심해서 미치게 힘들어. 김지사! 어디고? 이번에 해. 주석씨 누가 없는겨? 조용히 해. 곧 돌아올게. 갑시다. 말씀 좀 해주이소. 와생 사람을 잡아가는겨. 당신 나 귀찮게 와이라노. 당신 남편 소매치기라 하는 것도 모르나. 아줌마! 저쪽에 안 좋아하는 사람들! 안 그래도 가져가! 자!
자, 술이나 한잔 드셔. 자. 저 운전하고 계시지? 내 일 나가는 거 몇 번 봤지? 남자 수문 옆에서 조그만 구멍가게에는 미스터 강이요. 자. 자, 많이 드셔. 전에 날 본 적 없죠? 없습니다. 내 사람 잘못 봤나? 자, 많이 드세요. 남편이 와요. 에이, 아이, 아이고 웬놈 비야? 아 이놈 비 때문에 아주 잔초맛이 죽맛이 됐을까? 아. 기사 양반, 뭐 반찬 사러 오셨어? 우리 마누라. 에이, 젊은 양반, 아이 비나 그치면 가시라고. 저 우리 들어가서 술이나 한잔 합시다. 에? 아닙니다. 에헤, 술 내가 살 테니까 염려하고 들어가자고. 여보, 이 새로 이사 온 사람이야. 이럴 때 단골 하나 만들어주면 좋잖아. 에? 에, 자 들어가죠. 자 들어갑시다. 자. 여보, 여기 수상 데려와. 여보, 여기 술 한 병 더 가져와. 그만하세요. 왜 찡얼찡얼대나? 빨리 가져와. 근데 젊은 친구, 아직 총각이쇼? 네. 장관 아직 못 갔구만. 아니. 우리 마누라 미인지 이런 동네에서 썩게 아까운 인물이라고.
가만히 있어 좀. 아니 왜 이러서? 아니 술도 남았는데. 에? 많이 마셨습니다. 아, 종종 놀러 오셔. 에? 명숙이, 저 사람 어디서 본 적이 없어? 날씨 꽤 익은 사람인데. 명숙이. 아니 왜 이래 이거. 나오지 말라 그랬잖아. 여긴 왜 왔어? 장 보러 나온 김에 예 생선 좀 살랐고 예. 오 우리 준일이 자는구나. 생선은 내가 사가지고 들어갈게. 무슨 장애도 많이 봤어? 내일 손님들 올 긴데 예 잔치 준비해야지 예. 간단하게 하고 말지 손님은 무슨 손님? 아이 그래도 안 그래 예. 우리 준일아. 처다의 조리인데 예 간단하게 할 수 있는겨.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지. 오. 우리 준일이가 벌써 돌이가? 뭐하나 너 일하라고? 가봐 일찍 들어갈게. 아침 오실 때 준일이 어떻고 장난감이라도 좀 사오 있어. 자 갈랍니다. 내일이 우리 아들 놈 돌입니다. 빨리 좀 보내주십시오. 다른 말 하거라 보내줄테이. 정말 믿어주십시오. 전 옛날에 주석이가 아닙니다. 근데 와 버스관에서 도망칠라케 했노? 네 월급 얼마고? 7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7만 원밖에 못 버는 놈이 하루 용돈을 2만 원씩 갖고 다니나? 어이? 집사람이 주고 간 돈이라니까요. 마누라가 미쳤다고 일하는 데까지 와서 돈 주고 가나?
네 마음 잘 알겠다. 아들놈 도울 날에 맨손으로 집에 갈 수도 없고. 마, 정상 참작이 될 끼다. 그래서 내가 돈을 훔쳤다는 거요? 인제야 바른 말 하는구나. 피해자든 네가 패거리에 섞여 있었다고 진술했었는데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구속시킬 수 있어? 이놈의 자식이 누구 앞에서 인상 쓰러! 언제까지 여기 있을 테니에요? 왜? 내가 겁이 나? 이러다가 남편이 알게 되나? 많이 변했어, 명수. 6년이면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명수기 사투리 소리가 듣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6년 동안 단 하루도 마음 놓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 명수이가 날 버린 건 얼마만큼 참을 수 있었지만 준일이... 내가 버린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날 버린 거예요. 그건 아무래도 좋아. 그렇지만 준일이 내 아이만큼은 찾아야 했어. 이제 와서 내 아이, 네 아이 하지 마세요. 막할라요. 아저씨, 전기탄 있어요? 없어. 이봐, 강씨. 마누라 감수. 자리요. 저는 이곳에 살만해요. 더 이상 욕심도 없고요. 다 내 발자니까. 날 지금 이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명숙이를 어떻게 할 자격도 권리도 없는 놈이야. 나 준이를 돌려줘. 안 돼요. 누구야? 준이 대비지? 가로마! 강태섭이가 있는 한 널 뺏길 수 없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돈을 따라다니다 지친 자들아, 돈이 너희를 구해줄 것 같으냐?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는 성서 말씀을 기억하라. 누구든지 수고한 대가 이상은 얻으려 하지 말라. 게으른 자야, 언제까지 잠을 자겠느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일선을 쉬어야지 하겠느냐? 그러면 마음에 가난이 불황배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의 거지처럼 달려든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자, 일들 나가지. 응? 자, 나가. 안녕히 계십니다.
빨리 와, 빨리 가. 아치, 다녔어. 어? 그래? 자, 다 까야지 그럼. 일로 와. 일로 와, 너. 야, 고물장수. 야, 이 거지 같은 자식아. 너무 째지 말어. 응? 너나 나나 별 볼 일 없는 처지에 마음 붙여 함께 살자는데 네가 뭘 잘랐다. 날 화투자 흑사리 껍데기로 알고 뻑이야 뻑이게. 웃기지 말어. 네가 잘나서 내가 좋아하는 줄 아냐? 서로 불쌍한 년놈끼리 등짝 맞대고 같이 살자는 거지. 네가 아무리 뻐겨봤자 양갓집 차만 년하고 살림 차리긴 날 센 거야. 내 머리 깨지도록 널 볶을 테니까 알아서 해! 마리오, 남한테 나쁜 짓은 않지만 나한테 해 끼치는 사람한테는 가만히 있지 않수다. 긴 말 할 거 없고 이 동네 떠나쇼. 어디까지 가십니까, 손님? 이 차 자가용 아니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 거예요. 우리 다시 마주치지 맙시다. 계십니까? 누구세요? 지세에서 왔습니다. 지세에 좀 다녀와야겠어요. 무슨 일이야? 준일이가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지서에 있대요. 내 그 자식 일자질 줄 알았어. 이놈은 오나가 말싸이장. 당신도 같이 갑시다. 그 아이 당신 아들 아니오? 아야, 아닙니다. 저 그 아이는 저 우리 마누라 아이예요. 예. 아이고, 우리 준양반이구만. 어디 가세요? 치서에. 우리 억새가 가게에 물건을 내다가 치서에 붙들려갔디야. 아참, 검은 장갑네 아들놈도 같이 붙들려있디야. 혹시 준일이가 자네 아들놈 아니여? 나 싸게 다녀올게. 집에 가 있어. 아이 앞에 자꾸 나타나지 말아요. 준일인, 당신이 죽은 줄 알고 있어요. 소매치기 아버지를 갖는 것보다 훌륭히 죽은 아버지를 갖는 게 낫잖아요. 꽤 갈 나인데 두 번이나 태양 맞았어요. 내년에 다시 입학시킬 거예요. 왜 아이를 그 지경으로 만들고 났어?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아버지가 그 모양이니까 자식도 그렇잖아요.
못 속여요. 손 더 올려.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왜 말 안 했지? 나 같은 놈 때문에 일찍 돌아가신 셈이야. 다 내 탓이야. 고마워. 기다려줘서. 준비야, 뽕뽕. 준비야, 준비야, 뽕뽕.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나쁜 짓 하지 않겠다고 해. 실망 안 시킬 거야. 맹세하이소. 우리 준일이 이름 걸고 맹세할게. 당신 맹세하는 거 우리 준일이도 들었습니다. 내한테는 약속 어겨도 우리 준일한테 어기면 아버지 자격 없는 기려예. 염려 마. 누워 있어.
오해됐습니까? 미안해. 내일은 어떻게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이소. 어찌 되겠지. 몸 좀 어때? 내 집안에 편하게 있는데 뭔 걱정이 있는겨? 주석씨에 흔들리지 마이소. 알았어. 저녁은 먹었는겨? 넌? 난 밥맛이 없어요. 팔자 좋은 소리 하지 마! 괜찮으니까 예. 미안합니다. 야, 얼어 죽고 싶어 환장했어? 들감인지 없으니? 피고인 김주석의 정상을 참작하려 했으나 과거 전과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용서 받을 만한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되므로 피고인 김주석에게 4년형을 언도한다. 가봐. 힘들게 면회는 왜 또 왔어? 몸은 괜찮습니까? 괜찮아. 준일이는 안 데려왔구나. 잘했어. 애한테 이런 애비꼴 자꾸 보이기 싫었는데. 아직까지 장갑을 끼고 다녀? 왜 그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긴. 손 이리 줘봐.
앞으로 면회 자주 올 필요 없어. 이제 못 올 깁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없어요. 근데 왜 못 온다 그래? 더 이상 참지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기다려달라 할 염치도 없어. 그래, 좋을 대로 해.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지쳤어요. 우리는 인연이 안 닿는가 봐요. 할 말 없어. 말할 자격도 없는 놈이니까. 준일이는 준일이는 방 죽고 혼자 산 것도 원통헌디 하나밖에 없는 자식 생이별으로 오늘도 일찍 안치 장사 나가시는구려. 장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옥새 유치장 면회 가요. 아휴 니기들 땜시 우리 최옥새 시집안쳤다! 옥새 형은 언제쯤 집에 올까? 몰라. 한 2년쯤에 올지도 몰라. 준일? 예? 준일이 아저씨 차 타보고 싶지 않아? 아저씨 누구세요? 아저씨는 준일이 아주 어렸을 때 준일이 엄마하고 같은 동네 살던 아저씨야. 준일이 어디 가고 싶은 데 없니? 아프리카, 어린이 대공원, 디즈니랜드, 부산, 남대문시장. 남대문시장? 거긴 왜?
이네 아버지가요 소방서였는데요 남대문 시장에서 불을 끄다가 죽었어요. 그래 아저씨가 태워다 줄게. 응? 가. 가지 마. 저 아저씨 죽여버릴지도 몰라. 자식. 우리 같은 사람을 유괴할 사람이 어딨어? 유괴범이야. 준일아. 준일아. 준일아, 내려. 가지 마. 아버지, 준일이가요. 저기 봐요. 유괴범한테 잡혀갔어요. 우리 엄마하고 같은 동네에 사셨어요? 그럼. 그럼 우리 아버지 잘 알겠네요. 우리 아버지 어떻게 생겼었어요? 멋있었어요? 나하고 닮았었어요? 그래, 맞아. 다니기 싫지? 그냥요. 그냥 싫은 게 어디 있어? 아! 어? 꼬마가. 이 손 안 나? 이게 까불어? 이거 안 나? 못 나. 안 나? 못 나. 이씨. 불난데가 어디예요? 뭐 물어봤니? 저기예요. 우리 아버지가 불고다 죽은 데가. 웬 거니 이요? 훔친 거 아니니까 염려 마. 어디서 났어? 누가 사줬어? 너 정말 바른 대로 말 못하겠어? 에이? 어떤 아저씨가 사줬다니까? 아저씨. 아저씨 누구? 이씨. 에이씨.
어떡하실 작정이세요? 글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남편 있어요, 난. 남편 하지 마. 난 세스방인가? 다 지난 일이에요. 그렇게 말 한마디로 싹 없어질 일은 아니야. 지금은 행복해? 당신이 곁에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요. 떠나주세요. 내 아이는? 당신은 아직 젊어요. 얼마든지 좋은 여자 만나서 아이도 낳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새 출발하세요.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해, 명숙이? 엄마 어디 가니? 돼지 아저씨 꼴 보기 싫다고 집 나갔어? 이놈의 자식! 애비 보고 인마 돼지가 뭐야, 돼지가! 그림 좋다! 들어가. 안 들어가? 이걸 그냥 이리 이거 사내 자식들이 계집애 하나 놓고 이거 되겠소? 우리 어디 가서 대포나 한잔 합시다. 나 말이요, 젊었을 때는 할지 못할지 나쁜 또 많이 하고 그리고 치맞게는 울려봤다고. 가만 보니까 그 영씨도 그 상반대가 뻔뜩해가지고 여자께나 꼬시고 다니겠는데, 예? 그 검은 장갑도 그 저녁 때 슬쩍 건드려본 거 아니야? 예, 얘기해봐. 예? 나 말이야,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아, 지금 옆에 나하고는 헤어져서 못 살 것 같단 말이야. 예? 세상 천재 계집이 어디 검은 장갑 하나뿐이 아니고 저 싹 잊어버리쇼. 내가 중매 하나 써줄까? 아니, 언제 이 동네 떠날 거요? 난 떠난다는 말 한 적 없는데. 이 양반 오기는 있구만. 됐어. 에? 아, 사내 여식이 오기가 있어야지. 예? 하지만 말이야, 저 오기를 부릴 사람한테 부려야지. 예, 저 검은 장갑도 형씨 잊은 지 오래야. 그리고 준이는 어차피 당신 자식이니까 당신이 원한다면 데리고 떠나시오. 내가 거기까진 양보를 해줄게. 응? 양보라니. 함부로 짓거리지 마시오. 말버릇이 좀 거칠구만. 아니, 난 애비만 애비고 기른 애비는 애비가 아닌 줄 알아? 준일의 문제는 당신이 취접될 일이 아니오. 이 친구 정말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만. 욕도 믿고 까불지 마. 이 자식이 정말... 말 좀 삼가해. 너
끝장내고 싶어! 좋을 대로. 너 말이야, 명숙이 앞에 다시 한 번만 곱빼기를 내물었다간 그땐 밥숟가락하고 이별하는 줄 알아? 웃기지 마라, 이 자식들아. 아니, 이 물건이 지네들 물건이야? 아, 왜 깨부치라들이야? 아이고, 시끄러워, 이 년아, 시끄러워. 이러지면 가버리. 하는 새끼들 그리워해 봤지. 너도 별보이럽배. 아, 그 자식 나한테 혼좀 났지. 이제 이 동네 얼씬도 안할 거야. 아, 당신 요새 피부가 거칠어졌단 말이야. 이제 비타민C가 모자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과일 좀 사왔어. 자, 이거 까먹어. 자, 받아. 아휴, 나도 이놈의 성질 고쳐야 잘 사는 건데. 정서 부족이야, 정서 부족. 차라리 그래, 넌 그거냐? 너... 여러 명 자식, 너 어디 사는 놈이야? 집이 어디야? 요거 골랐니? 얼마입니까? 5,500원입니다. 가자. 아저씨 부인 없어요? 아저씨 총각이구나. 준일이 아저씨 집에서 저녁 먹고 가라. 남자가 해준 밥은 어떻게 먹어요? 맛없어서. 음식점에서 맛있는 거 시켜다 먹지. 뭐 먹고 싶니? 짜장면. 그 시켜다 줄게. 그 놀고 있어. 엄마고, 이건 은준수 아저씨고, 이 아이는 누구야? 나 아직, 응? 우리 아버지 죽지 않았지? 엄마가 얘기했잖아. 아버진 불 끄다가. 거짓말! 은준수 아저씨가 바로. 그래, 은준수가 네 애비다. 안 돼요. 우리 아버지 맞지? 왜 이제 온 거야? 배를 타고 멀리. 또 거짓말! 내가 얘기해줄게. 안 돼요. 야, 다 그래한테 거짓말하면 못 쓰는 거야. 안 돼요. 자, 네 아버지는 교도소 갔다 왔어. 그만! 예빈 손매치게! 준일아! 준일아! 준일아!
이래요? 정말 당신의 남자들 왜 이러는 거예요? 내 아이 가지고 무슨 권리로 당신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빗줄은 어쩔 수 없어. 하늘이 땅이 된다 하더라도 준일은 내 아이고 명숙이 아이니까. 빗줄이란 말 참 편하게 하시네요. 자기 자식한테 단 한 번도 책임질 수 있는 짓을 못했으면서도 빗줄만 찾아요? 이제 책임질 수 있어! 교도소에 있는 동안 또 명숙이를 다시 만날 때까지 아주 조그만 희망이 남아있었어. 명숙이가 한 번 더 날 기다려줄지도 모른다는 아직도 그 희망은 남아있어. 한 번 더 나한테 기회를 줘. 같이 떠나자. 내 나머지 인생 걸고 말하는 거야. 내일 아침에 뜨기 전에 뚝에서 기다리겠어. 기다리지 마세요. 그럼 마지막 부탁이다. 준일을 내게 맡겨줘. 준일이도 당신을 소매치기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보름. 보름뿐이야. 날 버리지 마라. 난 이 세상에서 가진 거라고 명숙이 하나뿐이 없는 놈이야. 보름뿐이야. 보름만 있으면 내 사람 구실할게. 날 버리지 마라. 우리 이 동네 떠나자. 응? 그 사람이 떠날 거예요. 준일이 못 봤니? 준일이요? 아침부터 안 보이던데요? 아직 안 떠났어? 준일이 어디 갔어? 당신 때문에 집 나갔어. 명숙이는? 애를 찾아본다고 나갔지. 당신도 이러고 있지 말고 애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신경 쓸 거 없어. 어디 하루 이틀 집 나간 건 보통 아니야. 그 자식 호되게 욕을 먹어야지만 정신이 차리는 건데. 이 새끼.
준이한테 손가락 하나라도 까득하면 죽을 줄 알아. 오늘부터 시작하시려고요? 네, 목사님. 아이고, 우리 아이들 밥해 먹이고 빨래 하기도 벅찬데 장사까지 나가게 돼서 힘드실 거예요. 아유, 제가 무슨 일인들 못하겠시오. 목사님 아니었음 길바닥에서 굶어 죽었을 우리 다섯 목숨인걸요. 게다가 이렇게 장사까지 하게 해주셔서. 야, 고물장수! 이거 어디서 주소 내팠네. 야, 고불장수, 너도 별 볼일 없구나. 기껏 주소 온 각시가 그래 애들이 줄줄이 딸린 과부야. 나 같은 처녀도 시집을 아직 못 갔는데 다 썩은 과부가 총각한테 시집을 가게 생겼으니 얼마나 좋아. 우리 고물장수 많이 사랑해줘. 결혼식은 언제 올릴 건가? 이 모습을 똑똑히 봐. 이게 스물몇 살 먹은 처녀의 얼굴이야? 이러고서 세상 다산 사람처럼 밥 먹듯 싸움이나 벌리고 욕적으로 내뱉는 여자 입에서 배부른 사랑만 찾아. 도대체 뭐가 사랑이야? 넌 사랑할 자격도 없는 여자야. 왜 이 애들을 사랑하지 못해? 네가 정말 날 사랑한다면 다 썩어가는 네 마음부터 고쳐. 술도 먹지 말고 처녀면 처녀답게 행세하고. 네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내가 널 지금보다 열 배를 더 사랑하게 될 거야. 저 이거 순전히 밑지고 파는 거야. 저 잔금은 일주일 후요. 알았어. 이제야 이 지긋지긋한 동네를 떠나게 되는 모양이다. 아니 갑자기 그 좋은 가게는 왜 싸게 팔았어? 네, 자네 자식이 코딱지 많은 가게다 목숨을 걸고 살 수가 있어? 안 그래? 자네는 참 개새끼 이제 배불렀구만. 아, 이사는 언제 가나? 열흘 후에. 열흘? 열흘 후라. 아이고 안녕하시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우리 집 아이 때문에 장사 좀 해보려고 뭐 좀 살려고 왔는데요. 가게 정리하려고 웬만한 거 다 정리했는데요. 저 고추장은 있어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아, 네 고마워요. 아이고. 여보, 가게 예약됐어. 가게 잘 봐요. 여보, 여보. 저 가게는 계약됐고 잔금은 일주일에 받기로 했어. 영숙이, 내 얘기 잘 들어. 우리 오늘 당장 이 동네를 떠나야 돼. 이가 정말 무슨 뚱당자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이?
오늘 밤에 당장 떠나자고. 저 가게는 일단 동네 사람들한테 맡기면 돼. 네가 정말 미쳤나? 떠나게 어딜 떠나요? 아이가 지금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도 않는 판에. 저 준이는 내가 찾아올게. 당신 아까 그 여자가 무슨 관계예요? 관계는 무슨 관계야? 저 아무 소리 말고 내 말대로 따라서 해. 아니. 저, 나 며칠 있다 돌아올 테니까 그동안 짐 꾸리고 있어. 아, 이봐. 저쪽에 24통 맞지? 예. 우리 남편하고 어떤 관계예요? 7년 전 남편하고 난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지요. 마장동 근처에 자리 잡고 살게 됐지요. 농사만 짓던 우리들이라 서울 생활이 막연했지요. 그인 머리가 조금씩 괜찮아지니까 그만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남편은 자기 힘만 믿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따로 재건대를 만들어 대장 노릇을 하기 시작했지요. 그 동네엔 그 전부터 쓰레기터를 자리 잡고 있던 건달들이 있었지요. 그 건달들과 우리 남편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지요. 그러다 우리 남편은 죽었지요. 우리 남편을 죽인 사람이 바로 당신 남편이에요. 열흘만 있으면 공소시효가 만료인데 해필이면 지금 나타난 게 뭐야? 보호자가 계신 줄 알았으면 진작에 보내드리는 건데 이 아이가 한사코 자기는 고아라고 잡아대는 바람에 우린 그런 줄만 알고 있었죠. 자, 들어가. 여기 오기 전에 팔을 조금 다쳤어요. 에. 저희 의무실에서 쭉 치료를 받고 있었죠. 가정에서 따뜻한 보호와 특별한 애정이 필요한 아이. 자, 들어가십시오.
왜 다쳤어? 넘어졌어. 얼마나 다쳤어? 조금 빼 금이 갔대. 엄마. 안 돼. 가진 거라고 명숙이 하나뿐이 없는 놈이야. 우리 남편을 죽인 사람이 바로 당신 남편이에요. 애가 열이 있는 모양이야. 땀을 흘리는데. 남자한테 가정이란 자기 몸보다 중요한 거야. 늦게야 철이 들었지? 지금 잡히면 다 끝장이에요. 아니, 이런
당신도 피해자요? 아, 아무 일도 아니에요. 가정 싸움이에요. 별일 아니라니까요. 그럼 이 사람 때린 거예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싸움을 많이 저는 것뿐이에요. 넌 누가 싸웠어? 저래요. 아니, 당신 저 남자를 구타했단 말이에요? 빨리 리약 하나 불러오세요. 뭐 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었지. 내가 누군지 알고 있었지.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남아 있었지? 빨리 리약하는 구해와요. 날이 밝으면 떠나야 해요. 그 친구를 더 좋아하면서 왜 나한테 남아 있었지? 단의 발자예요. 엄마, 내 책상도 가져갈 거야? 준이라, 너희 아버지는 소매치기가 아니야.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 내가 거짓말장인 줄 잘 알면서 내 말 믿었니, 바보야? 돼지 아저씨가. 명숙에게. 명숙이는 나 같은 놈하고 살 나쁜 팔자가 아니야. 잘 있어. 앞으로는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김주석 씨. 거저. 그렇게 매를 맞고도 아직도 말버릇 고치지 못했나? 할 얘기가 있어. 할 얘기는 다 끝났어. 명숙이한테 돌아가. 내뱉고 싶은 대로 내뱉지 마. 명숙이한테 돌아가라니까. 난 멀리 떠나야 돼. 무책임한 자식. 네가 맡은 여잔 끝까지 지켜줘야 돼. 명숙이한테 무책임할지 모르지만 내 죄에 대해서 무책임할 수가 없어. 난 옛날 건달 시절에 사람을 죽인 놈이야. 엿새 있으면 공소시험 만기지. 내 죄가 무효가 된 셈이야. 하지만 난 내 죄값을 치러야겠어. 죄 짓고 못 살겠습니다. 자수할 거야. 명숙이 내게 안전한 피난처였지. 그렇다고 내가 명숙이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야. 명숙이는 질긴 척하지만 사실은 약한 여자야. 빨리 가봐. 벌써 동네 밖을 떠났을지 몰라. 어디까지 가시오? 태워다 드릴게. 언젠간 다시 돌아올지도 몰라.
그때 내가 자네 꼴이 된 셈이야. 몸 건강하슈.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이웃들의 고통과 아픔을 대신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는 자들아, 언제까지 한숨과 탄식으로 나를 거역하겠느냐. 이제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한 예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을 믿고 만나 뵙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가 바로 이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몸 건강한 자가 병원 문을 무슨 이유로 두드리겠습니까? 병든 자라야 병원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큰애만 죽은 남편 아이예요. 밑으로는 아버지가 다 달라요. 이게 뭐예요? 그냥 받아주세요. 가게 판 돈이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나도 혼자 애를 키워봤어, 알아요. 아이 넷을 어떻게 혼자 키우겠어요. 죄송해요. 엄마,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진짜 아버지한테 가는 거야? 아니야. 다시 네 아버지한테 꺼내지도 마.
네 아버지? 나쁜 사람 아니지? 그런 소리 말했잖아! 엄마,